네, 안녕하세요. 스치면 상한가 시즌 2 김세영입니다. 오늘도 장마 강우 이슈 종목들 그리고 내일 장 눈여겨볼 일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은 많이 부진했지만 장 마감 후에 호재를 전한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일홀딩스가 장마 감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실적을 발표했는데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0% 넘게 증가했고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7% 감소, 당기순이익은 30%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매출액은 줄었지만 원가 절감 때문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 마감 후에는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코오롱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2.4% 증가했다고 하고요.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4% 올랐고 당기순이익은 흑자로 전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매출은 종속회사인 코오롱 글로벌의 주택사업 매출 확대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에 코오롱은 2.91% 장 마감 후에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시장과 반대로 실적이 잘 나와서 장마감 후 이 두 종목이 모두 급등했는데요. 내일은 눈여겨볼 만한 스페셜한 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네, 신규 상장입니다. 2차전지 생산장비 업체인 유일 에너테크가 내일 상장합니다. 유일 에너테크는 2차전지 생산에 사용되는 절삭 그리고 절층 관련 장비를 생산하는데요. 이 장비주로 분류가 될 수 있겠죠? 내일장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노 CMS의 공모 청약도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이 나노 CMS는 위조 방지 소재 제조 기업인데요. 소재들은 은행권, 여권, 신분증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니까요. 내일장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내일은 금통위가 있습니다. 하느니 내일 금통위를 연다고 하죠. 기준금리와 통화정책 방향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와 고용 둔화 같은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하느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내일장 어떻게 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슈에 따라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궁금하시죠? 그럴 때 문자샵 2034 이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스마일 이렇게 세 글자 보내시면요. 저희가 노란톡 링크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치면 상한가 시즌2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